이곳은 연성대학교의 한 건물. 실내 건축과 학생들이 아침부터 분주하다. 아, 문인데? 9시, 9시. 3학년 학생들이 며칠 앞으로 성큼 다가온 졸업 작품전으로 밤낮 없이 작품에 한창이다. 신나는데? 오, 바로 이거야. 역시 챙겨주는 건 동기밖에 없다. 뭔가 실수를 했는지 분위기가 안 좋다. 한편 분주하던 다른 곳에 비해 이곳은 아주 차분히 작업 중인 모습이다. 작업을 하는 모습이 꽤나 야무지다. 아, 지금 아크릴 바닥 위에 벽을 세우는 거예요. 너 이번에 졸업해야 되냐? 작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어본다. 앞으로 시간은 없지만 대충 할 수도 없다. 창문 하나 벽 한 면 세우는 것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시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팀원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다 보면 내심 뿌듯하다. 하나씩 하나씩 모형을 세우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났다. 조그만 무언가를 눈이 빠져라 만들고 있는 한 학생. 지금 여기 목적에 써 있는 이걸 여기 왜 옮기는 거예요? 이게 네. 하나는 안장이고 하나는 네. 등받이여서 얘네를 아 의자예요 의자? 네, 네 의자. 의자. 네. 아. 이게 본드여서 여기다가 본드 칠을 한번 하고. 학생이 만들고 있던 것은 바로 작품 속에 들어갈 의자였다. 어느덧 시간은 잠들 시간이 훌쩍 지난 새벽 12시 55분. 아, 이건 떼진 거지. 늦은 시간 학생들이 스프레이로 모형에 색을 입히기 위해 나와 있다. 거의 다 썼어. 하나 어디? 거기 우리 다리에 있어. 끝도 없이 만들다 보니 그새 스프레이를 한 통을 다 썼다. 학생들 모두 늦은 새벽까지 작품전 준비로 여념이 없는 와중에 시간이 흐르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다. 졸업작품 전시회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가운데 두 손 가득 짐을 들고 학생들이 도착했다. 하나, 둘, 밤을 새가며 완성한 모형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전시회를 한다는 느낌이 물씬 밀려온다. 전시회 준비가 막바지라 모두 팔을 걷어붙이는 중인데 내려가지마. 이 정도 작업쯤은 식은 죽 먹기. 하지만 다른 팀원에겐 어렵기만 한 고된 운동이다. 아니, 돌지 잡아 잡아 유리만 잡아. 아, 밑에 잡고 되게 애매하게 하나, 둘, 셋. 화이팅. 결국 해냈다. 그 사이 다른 팀원들도 전시 준비에 여념이 없다. 야, 이게 메인인데 이게 아까운데? 살뜰하게 챙겨줄 때는 엄마 같고 눈높이를 맞춰줄 때는 편한 교수님. 1학년 때는 부드럽던 나의 손이 졸업작품을 준비하는 사이 많이 거칠어졌다. 졸업작품 전에 준비가 끝나고 전시회에 아침이 밝았다. 잠시 후면 시작될 졸업작품전에 한껏 신난 2학년 학생들.
기분은 벌써 하늘을 달린다. 과일과 빵, 커피 한 잔으로 여유를 즐기는 관람객들. 자꾸 밑으로 내려오거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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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침 햇살이 따사롭다.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로 졸업 전시회를 축하하기 위해 총장님이 오셨다. 전시가 있기까지 굉장히 낮으로 밤으로 땀과 열정으로 아마 고생한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입장하는 사람들이 준비해온 노력을 알기라도 한 듯 한껏 기대에 차 있다. 저희의 배경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갈 곳을 잃은 예술가들이 해방촌으로 졸업생들은 알아서 설명도 척척. 벌써 프로의 눈빛이 보인다. 연성대학교 실내 건축과 창의적인 실내 건축 전문가가 되기 위해 언제나 도전하는 그들이 아름답다. 연성대학교 실내건축과 학생들의 미래를 기대해본다.